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원플레이 신작 모페타를 네. 만나보겠습니다. 1990년대 클래식 모스펫 드라이브 페달인 아이바네즈 MT10 모스토션 페달의 특징을 담고 있는 모페타는 기존 MT10의 압도적인 사운드를 재현하면서도 현대적인 기능과 사운드 밸런스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클래식하며 앰프 특유의 질감을 잘 살린 오버드라이브로 넉넉한 헤드룸과 3밴드 EQ로 연주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운드를 직관적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하네요. 원플러는 더 많은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 텍스처 스위치를 추가하였으며 더 대담하고 많은 효과를 위해 모스펫을 페달의 오버드라이브 섹션에 추가하여 반응성이 뛰어난 튜브톤을 완성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실제로 저는 MT10이라는 페달을 몰랐어요. 몰랐었지만은 이 모스펫이 출시가 되고 MT10이라는 페달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 이 사운드를 좀 들어봤는데 이 좀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페달이더라고요. 이 원플러가 이 중간에 이제 이 JHS의 3시리즈처럼 조금 합리적인 가격의 페달들을 몇 개 출시를 하고 나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본업을 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 그 앰프의 사운드를 복각한 두 대의 이펙터만큼 어마어마했죠. 모페타도 멋진 사운드를 들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하고요. 게인,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텍스처 토글, 텍스처 토글을 사용해 보다 다양한 느낌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네, 위로 네. 좋습니다. 볼륨은 제가 조절할게요. 오버드라이브 페달 지금 사운드가 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원플러가 가장 잘하는 것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플러라는 브랜드 자체는 뭐 이렇게 약간 뭐 스포츠로 따지면 올스타 팀이잖아요. 그죠. 어느 카테고리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각 브랜드에서 전설적인 페달들이 가끔가다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애들을 10점이라고 한다면 뭐 원플러 같은 경우는 모든 이펙터들이 다 9점대예요. 다 9점대입니다.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신뢰를 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 모페타 역시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텍스처를. 네. 어우 좋다.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넓은 헤드룸을 갖고 있고 입체감 있는 사운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냥 드라이브 페달이라는 느낌보다는 앰프에다가 막깔나는 오버드라이브를 살짝 물려서 나오는 사운드가 굉장히 흡사한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게인으로 올려볼게요. 어디까지 나오나? 네. 우리 버즈비 시연 이펙터 바꿔야겠다. 이걸로 바꿔야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높은 게인 상태에서 텍스처를 올리면 중음역대와 저음역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이가 죽지 않아서 굉장히 시원하게 콸콸콸 쏟아지는 멋진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풀게인으로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드라마틱하게 그 엄청나게 걸리진 않거든요. 네. 솔직히 이 정도요. 그러니까 살살 썼을 때 이미 그 게인 질감 자체가 세게 쳤을 때 이제 강하게 쳤을 때 약하게 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섯 개 현이 다 흔들렸을 때도 네. 그러니까 이게 배음도 잘 들리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페달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게 없는 게 이거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개인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 하시면은 물리시면 됩니다. 네. 부스터로 가볼게요. 네. 그래도 엄청 길진 않지만 뭐 내가 뭐를 끄는 이제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네.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되게 하이게인 페달을 밟았을 때 짱 이렇게 가는 느낌 네. 아니고 짱
약해지는데 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손맛 아 그리고 로그에도 좀 들어봐야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로그에 한번 네. 들어볼게요. 볼륨 제가 조절해 볼게요. 네. 예쁘잖아 지금 이미 예쁘죠. 좋습니다. 멋진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원플러는 원플러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모페타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버즈비 시연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바꿔야겠다. 뭐 그 정도로 얘를 또 한번 기준을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연용 페달이 시계즈랑 레드락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가격대도 가격대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거만큼의 범용성 그리고 누구나 쉽게 톤을 잡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봤을 때도 예쁜 톤 기타 가리지 않고 앰프 가리지 않고 멋진 사운드를 내주는 페달의 중간이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버즈비에서 가장 많이 그죠. 팔린 두 개의 페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시연용 페달은 또 듀얼리스트도 네. 있고요. 뭐 그런 이제 페달들이 있는데 이 친구도 아마 그런 페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즈비에서 봤을 때 내가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정말 좋은 페달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떠한 딱 지점에서 이거는 그냥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네. 진짜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토캐스터든 텔레캐스터를 쓰시든 뭐 하물며 에피폰을 쓰시든 네. 에피폰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할로우 바디 뭐 할로우 에피폰이든 뭐 저기 뭐 깁슨 레스폴이든 뭐 쉑터 뭐 저기 알바니즈 다 뭐 네. 브랜드를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플러 타임. 원플러가 신작 3개를 동시에 내놨고요. 버즈비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언제나 저희한테 실망을 준 적이 없는 브랜드지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역시나 원플러가 원플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압도적으로 넓은 헤드룸 그리고 멋진 사운드를 갖추고 있는 모페타 기회가 되신다면 꼭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